세상 의무입니다. 도라지를요, 깎아서 도라지 고추장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서요, 도라지가 좀 쓴맛이 많이 날 때입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칼로 이렇게 긁으면 이게 잘 긁어지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긁어집니다. 이렇게 다 까서 물에다가 담가 놓겠습니다. 발이 많은 건 좀 떼야 돼요. 이렇게 번거롭지만 도라지는 그 겨울 지나고 있죠. 설 쉬고 나서 그 언 땅에서 캐시면은 그때 캔 도라지는 쓰지 않고요. 달아요. 그냥 맛있습니다. 아주. 근데 그 전에 도라지는 거의 다 이렇게 쓴맛이 좀 있습니다. 추운 지방에서 자란 도라지가 아무래도 좀 덜 쓸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도라지 1kg 샀고요. 가을에 도라지를 많이 캐서 팔더라고요. 뿌리가 너무 가늘어서 까기 힘든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놨다가요, 백숙할 때 넣으셔도 되고 찜 넣고 할 때 물 끓여 드시면 돼요. 자, 이거는 따로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놓았다가 쓰시면 돼요. 조금 그냥 이렇게 반을 갈라주고요. 좀 굵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한 4, 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요. 식초, 사과 식초나 양조 식초를요, 좀 한 컵만 붓겠습니다. 좀 섞어주고요. 굵은 소금을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중간에요, 뒤집어 가면서요, 도라지의 그 아린 맛을 좀 빼주고요. 이렇게 좀 굵은 부분은 좀 아린 맛이 좀 잘 안 빠지거든요. 많이 아린 도라지는 완벽하게 빠지진 않습니다. 또 어떤 도라지는 달고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식초 안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만 하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식초를 넣고 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빠지거든요. 도라지 장아찌를 약간 새콤달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. 여기다 물기 빠진 이제 도라지에다가요, 고추장을 좀 넣는데요, 한 두 종이컵 정도 양을 넣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한 두 종이컵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고추장에 묻혀 놓으면 물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를 한 컵 묻혀서, 진간장은 자, 두 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, 설탕 좀 단맛을 조금만 주겠습니다. 자, 반 종이컵 정도 됩니다. 쓴맛도 몸에 좋은 거거든요. 근데 맛있게 드시기 힘드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쓰거나 아린 맛은 좀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좀 빼내는 거고요. 추운 지방에서 나온 도라지나 아니면 추운 겨울 지나고 나온 도라지는 좀 쓴맛이 좀 없거든요. 쓰거나 아린 맛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소금에만 절여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오늘 식초를 넣은 거는 쓴맛과 아린 맛을 좀 빨리 빼내려고 했고요. 식초가 좀 들어가도 장아찌는 또 맛있습니다.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. 냉장고에다가 바로 보관하겠습니다.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놔뒀던 건데요,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양념이 빡빡하게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. 만약에 새콤한 게 싫다 그러면 그냥 소금에만 절여서 고추장에만 묻혀 놓으셔도 돼요. 그러면 당장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.